레프트 브레이커는 적구를 막아내며 건물을 짓고 자원을 채취하는 디펜스형 게임입니다. 레프트 브레이커는 건설 모드와 일반 전투 모드가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 그리드와 건물의 크기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보이게 되죠. 레프트 브레이커에서 불편한 지점 중에 하나는 건설의 개발 탭에 있는 단축키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에너지 연결기의 경우는 개별 키가 단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들은 모두 내가 직접 찾아서 어떤 탭에 있는지 또 어떤 탭에 다시 한번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까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매번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또 어떤 건물에 다시 이것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 메뉴에 대한 부분을 개별로 설정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에서는 각각의 건물들이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현재 레벨이 몇인지를 숫자로 나타나게 되죠. 다만 모든 건물이 이런 레벨들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관시설이나 발전소 등의 경우에는 아예 레벨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들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클릭을 하면서 쭉 전체를 다 눌러주게 되는데 현재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물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거에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없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지가 거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미니맵에도 문제가 생기죠. 기지가 커질수록 개별 시설들이 워낙 많아지는 데다가 그 안에 있는 구분값들도 계속해서 알림을 띄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물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개별 자원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식의 문제를 계속해서 알림을 주게 되죠. 다만 이 미니맵에서 확대나 축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더 문제가 되는지는 직접 그 위치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니맵은 개별로 있는 이런 포탈을 통한 이동을 위한 목적과 적군이 어디에 쳐들어왔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를 알리는 정도고 그 이외에 개별 있는 이런 시설들의 색상이나 혹은 추가적인 상태값을 알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장착된 유사한 아이템이라는 화면은 있지만 제가 현재 끼고 있는 창이라는 아이템을 제외하면 다른 아이템은 모두 유사한 아이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제품들을 만들기 전에는 각각의 아이템을 서로 끼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거리 화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 무기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지 또 이게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는 사실상 수치로밖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상하거나 직접 만들어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반적으로 리프트 브레이커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를 장착하고 개조하고 하는 그런 특정 행동보다도 그 무기나 아이템의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표 화면처럼 보이게 되고 실제로 사용자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는 각자 알아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상 시각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의 연구 화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에서 내가 필요한 기지나 특정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저 연관되어 있는 기술만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주기 때문에 개별 내용들을 직접 읽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연구는 큐 형태로 첫 번째에 있는 것들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들을 바꾸려면 개별 연구 내용을 누르고 다시 왼 위쪽으로 올려주거나 혹은 다른 것들을 밀어 내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모두 버튼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편리했을 겁니다. 연구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팝업이 뜨는 게 아니라 매번 연구라는 화면에 직접 들어가서 개별 내용이 연구를 확인을 눌러줘야만 연구가 끝난다는 겁니다. 완료되었다는 걸 클릭해주지 않으면 개별 연구 내용을 내 기지에 직접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행성 스캐너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기지들과 그 위치들에 있는 그 장소의 자원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성 스캐너 화면의 가장 큰 문제는 각각의 전초 기지에 무엇이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개별로 어떤 자원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개별 내용들이 몇 개나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환경이었는지, 또 어떤 기지들이 시각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지역에 직접 이동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초 기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2345라는 전초 기지의 숫자가 붙어 있을 뿐 개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용자가 직접 메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의 UI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형광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 있는 배경 사진이나 혹은 개별 UI들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을 보기보다도 우측에 있는 이 색상영역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보려보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좀 더 간격을 넓혀주거나 혹은 색상을 좀 더 덜 강하게 쓰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했는데 거의 모든 색들이 강조색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강조색과 뭐 보조색들이 전체 화면을 너무 과도하게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